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떠들지 말고 잘 들어. 그러면 인형극도 보여줄 거야. 인형극. 자, 여기 보세요. 아.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닭도 있고, 달걀도 있고, 개도 있고, 멍멍이도 있고 그러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거는 뻥이야.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야. 왜냐하면 그건 수백만 수천만 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들 누가 말들 하는데 그걸 본 사람이 없잖아. 근데 여기 보세요. 성경에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늘에 해도 만드시고 또 달도 만드시고 또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무엇도 만드셨을까? 어휴, 하늘에 별도 만드셨어. 별도 만드셨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네가 굉장히 있다가 말씀을 잘 들은 어린이 나올 거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떠들면 안 돼. 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흙을 만드시고 흙에서 불이 막 솟아나와. 불. 그러더니 막 동물이가 하나가 생겼어요. 와. 아유, 우리들 조금 있더니 벌써 꽃이 하나가 딱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쁜 꽃들도 만드시고 또 나무도 만드셨어요. 아주 키가 커다란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이 나무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계획을 가지고 잘 만드신 거예요. 나무도 만드시고 야자나무도 만드시고 그리고 다 만드시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무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날아다닐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가지 벌레를 만드셨어요. 벌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러가지 벌레를 세 번째 날 만드셨는데 이 바퀴벌레, 파리, 모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에이, 파리를 무엇 때문에 만들었어요 하나님? 예, 정말 지저분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야. 파리가 없으면요 이 세상에 개가 죽어서 이렇게 죽어있는데 파리가 가서 알을 낳아가지고 구데기가 생겨서 다 파먹으니까 없어지지. 만일 파리가 없으면 이 세상에 시체들이 그냥 즐비할 거야. 냄새나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든 거야. 근본. 그죠? 자, 이 근데 이건 뭐냐면은 다리가 아니고 잠자리. 따라서 잠자리. 잠자리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잠자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꽃과 꽃 사이를 막 날아다니면서 이 꽃들이 막 씨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막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좀 더 높이 높이 날아다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조용히
자리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부리를 주셔가지고 이 부리로 다 쪼아먹게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고 이 새들은요, 웬만한 새들은요, 물 위에 동실동실 떠다니게 해주셨어요. 물 위에 동실동실 떠다니게 뿐만 아니에요. 아유, 짐승을 만들어야 돼요. 짐승, 애니멀. 애니멀을 만드셨어요, 애니멀.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네 다리로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다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아주 귀엽게 아주 만드셨어요. 아이고, 아이, 짐승들이 아주 좋죠. 이쁘죠. 강아지 얼마나 예뻐요. 강아지. 네, 강아지. 네, 강아지도 만들어요. 목이 길다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 맞아. 목이 길다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하나님이 목이 길다는 동물도 만드셨어요. 이놈은 높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목을 길게 하고 다리도 길쭉하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오, 다리도 롱다리로 만들었어요. 롱다리. 와. 이렇게 만들었어. 이번엔 귀를 길게. 맞아. 귀가 길 놈을 한번 만들어볼까? 아, 그래. 하나님이,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끔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시면은, 만들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래, 귀가 긴 놈을 만들자. 예. 그래가지고 이 놈을 갖다가 토끼라고 하자. 토끼. 힘도 잘 띄고 토끼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 근데 이놈들은 말을 못해. 하나님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송도 할 줄 몰라. 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예, 이번에는 짐승이 아니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바람을 불은 놈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 산다는 지옥가.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안 살고 마귀처럼 살고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그래가지고 약간 좀 짧다 야. 어떡하지?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어요. 사람. 따라서 사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남자가 잠을 잘 때 갈비뼈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야,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어도 돼. 근데 한 가지만 따먹지 마. 왜요? 묻지 마. 그냥 그거는 따먹지 마. 맞아.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약속을 그냥 지키면 되는 거야. 물어보면 불치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게 좀 있어, 가끔 가다가.
그거 자꾸 알라고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 자꾸 귀찮게 물어보지만 모르고 사는 게 날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나와봐, 너 나와봐. 그래, 이 아까 1등 해놓을 힘이나 1등 안 그러대. 이 어린이가 이 다음에 나와라. 이제 유통도자라고 씩씩해가지고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서 아주 큰 일을 할 거야. 이 어린이가 이 어린이 누구 이름 뭐야? 승택이. 교회 다녀 안 다녀? 근데 오늘 처음 왔어? 아니요. 네, 근데 교회 열심히 잘 다녀야 돼. 네. 딴 교회 다녀? 딴 교회도 한 다니고 아주 오늘 자체대로 온 거야 그럼. 유통도자라고 앞으로 이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널 크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큰일 났어. 왜 그랬냐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잡지 놓치면 안 돼. 꽉 잡아. 에덴 동산에 거짓말을 되게 잘한다. 이거는 마귀가 들어온 거야. 막 엄마한테도 막 거짓말하고 친구들한테도 거짓말한다.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 마귀는 뭐부터 시작했느냐? 마귀가 했던 제일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거짓말이야. 따라서 거짓말. 거짓말. 이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는 뭐가 들어왔다? 마귀. 이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우야, 아우야. 뭐 이래?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어.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야, 먹어봐. 먹어봐. 기분 좋아. 이거 먹으면 똑똑해져. 이거 먹으면 하나님 먹고 똑같이 돼. 어머, 정말이야? 정말이야. 먹어봐. 그러니까 하와가 이 뱀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 것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데, 근데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래요. 너도 집에서 엄마가 하지마 그런데도 할 때가 많아 안 많아? 많잖아. 그게 바로 얻어맞는 지름길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단쳐 안쳐. 그거 봐. 이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아니 그냥 하나를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아담한테도 아담 저거 따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이 누가 가서 먹으면 죽는데. 아니 안 죽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래. 그래가지고 또 하나를 따먹어.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창피해지기 시작했어. 창피해져. 우리가 빨가벗었잖아. 됐다. 창피하다. 옷 만들어 입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나뭇잎을 막 따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시작된 거야. 여기 옷을 다 벗으라고 하면 전부 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옷을 다 벗으라고. 근데 그때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어. 예. 그 다음에 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팔을 만들고, 응? 야, 네 칼이 더 크냐? 내 칼이 더 크냐? 그래가지고 서로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뺏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 죽어 빨리 죽어 그래 쓰러졌어요 멈췄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 그러면서 막 뺏기 시작했어요 근데 승태기가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다 뺏겼으니까 너무너무 억울해 근데 내가 칼싸움을 못하니까 진 거야. 그러면 내가 칼싸움을 못하는데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칼싸움을 못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다른 무기를 개발해야지.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또 다른 무기를 만드는 거야. 그래. 멀리서도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 네, 승태기는 집에 가가지고 밤을 새가지고 대나무를 갖다가 쌓으더니 거기다가 뭔가를 만들고 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칼싸움을 잘못해도 이길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살만 있어가지고 난데 화살이 있어야 돼, 화살. 에로우가 있어야 돼, 에로우. 화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칼을 들고 막 나오니까, 야, 엄별아, 이야! 또 쓰러졌어, 빨리. 전쟁을 벌리고 나라가 나라를 막 쳐들어가고 그리고 사람을 막 100만 명, 200만 명, 100만 명씩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활을 가지고 오니까 이번에는 이야! 하면서 또 총을 만들었어요. 또 쓰러져.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게 되니까 마음은 외로워지고 답답해지고 야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네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향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는 거야.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을 받게끔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십자가. 아, 십자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겠어요. 성경의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따라서 사랑. 사랑. 이 사랑은 하트가 아니고 사랑. 따라서 사랑. 이 사랑이야. 사랑. 러브. 이 사랑은 미워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박하지 않으며 부모님 말씀을 다 공경하는 게 사랑이죠. 근데 이게 마귀의 말을 듣더니 이 마음이 변해서 마귀의 마음처럼 뱀의 마음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쌈박질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따라가고 막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를 하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야. 여자와 여자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 죄를 짓기 시작해. 죄 따라서 죄.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전부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착한 마음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